네, 건물 5층 베란다 난간에 어린 여자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. 어떡해, 창문으로 나왔다그만 발을 헛디뎌 난간 사이로 저렇게 빠져버린 건데요. 빨리 구해줘. 네, 이를 본 이웃 주민들 급히 사다리를 가져옵니다. 그리고 한 남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사다리를 타고 건물로 저렇게 올라가는데요. 남성은 베란다 난간을 밟고 천천히 이렇게 아이에게 접근을 합니다. 그리고 아이 바로 옆 창문에서도 또 다른 남성이 나옵니다. 건물 아래에선 이웃들이 천을 펼쳐 행여나 아이가 떨어질 걸 대비하기도 했습니다. 빨리! 네,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웃들이 한 데 힘을 모은 덕분에 또 아이가 잘 버텨준 덕분에 이 아이는 난간 틈으로 안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자, 아이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고요. 아이를 구조한 이웃들도 무사히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. 10분이나 매달려 있던 아이도 또 구조에 힘쓴 이웃들도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